반갑습니다. 2019년 9월 9일 기해년 계유월 기후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9월 8일부터 계유월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제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유월이 가을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기후일인데 이제 가을이 깊어졌기 때문에 또 이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경금이 10일, 신금이 20일. 근데 지금 보시면 30일 동안 지금 수기운이 없잖아요. 근데 수기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겨울의 수기운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예. 차가워지는 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얼어붙으려면 시간은 걸리는데, 예,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서 제가 크게 말소리를 못 냅니다. 왜냐면 모두들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용조용 말씀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볼륨이 작은 분들은요, 이어폰을 좀 착용을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좀 크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환경이 좀 그런지라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유금이 두 개가 붙어서 뜬 날이라 환경적으로 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그리고 기후 일이기 때문에 이 기토 입장에서도 지금 제가 아래쪽에 보면 장생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장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매력이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내가 숨을 곳이 좀 없는 하루가 돼요. 운적으로.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텐데 혹시 이 운세 영상을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다면 영상 아래쪽에 항상 기본적인 링크를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만세력을 잃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일간을 찾는 방법. 이두 가지만이라도 꼭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두 가지 링크 꼭 기본적으로 보고 와 주십시오. 자, 그러면 갑목부터 항상 시작을 하죠. 자, 갑목 볼게요. 갑일간분들은 정재가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금전운이 오늘 좀 올라가요. 근데 금전운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운이 올라간다는 것은 연봉 상승이라든가 혹은 이제 이후에 내가 그런 연봉을 받을 것임을 암시하는 비전이라든가 희망이 생기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운이 좋다는 겁니다. 일적으로. 그리고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 분들은 편재가 절지에 앉은 하루고요. 금전운이 오늘 방향을 틀게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친아버지 혹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부인 혹은 여자친구와 잠깐 떨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예, 금전운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의 어떤 사업 수입운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A라는 회사 소속이었는데 B라는 회사 소속으로 어떤 그 월급이 들어오는 출처가 바뀔 수가 있는 운적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죄송해요. 상관이 사지에 앉은 날이죠. 유니까 병사 신유술에서 얘는 사지입니다. 상관이 사지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사기, 일에 대한 의욕이 많이 다운이 될수 있는 날이에요. 아무래도 일을 하지 않고 쉬시거나 아니면 반차를 내신다거나 혹은 일적인 의지 자체가 많이 꺾일 수 있는 좀 힘든 날이 될수 있어요. 자,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일간 분들은 식신이 장생지 앉은 날이에요. 뭔가 자잘한 일들, 나의 본업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이일 해주세요. 저일 해주세요. 중간중간 자꾸 끼어들 수 있어요. 자잘한 일들,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오늘따라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일간분들은 겁재가 사지 앉은 날입니다. 직장 상사, 동료, 사업 동업자, 또 이제 거래처 직원들,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이런 분들의 일적인 활동과 의지가 오늘따라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꼭 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토를 한번 볼까요? 네, 기토분들은요, 오늘 같은 글자가 떴죠. 같은 글자가 뜨면은 비견이라고 했습니다. 비견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에요. 장생지라는 것은 이제 뭔가 꾸준하게 계속 퐁퐁퐁퐁 솟는 날이고요. 비견이 장생지에 놓였다는 것은 나와 친한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이런 분들의 도움이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일간분들은 정인이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계약, 구매, 또 약속, 어떤 분들과 이제 만나기로 하셨던 일정들 이런 것들을 본인이 굉장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정에 맞춰서 굉장히 고집을 부려서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는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해진 일정을 다 소화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리를 하던 무리를 하지 않던 정해진 대로 쭉 그냥 밀고 나가실 겁니다. 나 누구 만날 거야 휴가 정해주시고 지금 추석 연휴 일찍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태풍 때문에 약속이 늦어졌거나 비행기 일정이 딜레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실수도 있는데 약속을 하나도 펑크를 내지 않고 정해진 일정들을 다 소화를 하신다는 거죠.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일간분들은요, 편인이 걸록지 앉은 날이에요. 인성은 이제 어떤 약속이라던가 계약이라던가 물건을 구매하시는 거, 어떤 거래에 대한 승인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순탄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거래야 했던 거,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펑크 하나도 있지 않고 전부 다 일정을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소화를 하시는 하루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일간들 볼게요. 자, 임수 볼까요? 임수분들은 어떻습니까? 정관이 목욕지 앉은 날입니다. 사업이나 일적으로 내가 숨는 것이 아니라 관이 드러나는 하루거든요. 그래서 크게 뭔가 이제 크게 드러난다는 것은 크게 두각을 드러낸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했던 일,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 본인이 손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리허설이 아니라 본무대로 올라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잘된 것도 드러나겠지만 본인의 어떤 자잘한 실수들도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자신의 그 지금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욕지라는 것은 이제 좀 올라가야 되는 더 배워야 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질타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개수 볼게요. 마지막에 개수가 이제 남았는데 기요일은 편관이 병지 앉은 날이거든요. 어떤 회사에서의 일적인 시스템 또 사업 지금 단계별로 나가시는 본인의 일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개수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일적인 환경에서 매듭이 꼬이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옆에 직원의 잘못 혹은 그 앞에 나의 선임이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더 쉽게 하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한계를 많이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뭔가 좀 아날로그식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석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일들도 있는 거죠. 어떤 것은 승인이 돼야 다른 팀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개수분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병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꼬여 있다는 얘기니까요. 내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본인이 할수 있는 선을 떠난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간을 또 진행을 해보았고요. 주말 다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운세는 제가 이렇게 좀 늦게 진행을 했고요. 또 화요일 운세 영상 촬영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을 좀 많이 써서 목이 좀 상태가 좀안 좋아요. 그래서 매끄럽지 못하게 네, 녹화가 된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텍스트 형태로는 항상 운색을 땡땡해서 제가 링크를 올리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저음이거나 아니면 좀 발음이 시끄러운 환경이라서 듣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 운세 영상 링크 클릭하셔서 제 카페에 텍스트 형태로 있는 것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추석 일정 소화하러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네, 모두 잘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